적성 상태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아! 어이구! 하지 마!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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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 자. 아! 어머, 어머, 어머! 야, 안 된다!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네 엄마랑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마니까! 훈육이 제대로 안 된 거야. 네, 한참 더 해야 해요. 언더 따고 싶다! 여기서 접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잘 버티셔야 돼요. 권유라 그만해. 그만해. 아, 어디 봅시다. 바로 앉아. 여기 있다는 걸. 바로 앉아. 엄마 옆에 줘 말해. 옆에 줘. 아, 자, 먼저 지난주 온몸으로 애정을 갈구하던 맞아. 우리 금쪽이. 금쪽이 가족의 사연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해 주셨거든요. 맞아. 네, 네. 근데 엄청나네요. 근데 예. 지난주 방송 보니까 정말 떼쓰는 게 네. 어마무시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라 저는 금방 훈육이 될 줄 알았더니 와, 되게 장기간으로 돌입하더라고요. 아우, 대단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또 이지연 씨 아들 우경이 그래. 생각도 나면서 그 친구 다시 태어났잖아요. 네. 그 친구 희망도 보이고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 말 들을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할 거야. 알았으니까 좀 대란 좀 안 하고. 왜 말 안 하는데? 사람을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랑. 이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이야. 절대 안 되는 거야. 말하지 말고 기다려. 오늘 깜깜해져도 하고 갈 겁니다. 최근에 우경이 소식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너무너무 잘 지낸답니다. 아, 네. 아니, 이지연 씨가 밝아졌어. 너무 밝아졌더라. 이지연 씨가 진짜. 자, 우리 금쪽의 역대급 떼잡기. 네. 와, 성공일지 실패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저 표정 좀. 근데 좀 밝아졌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판단하지 말자. 근데 지난번에 할머니랑 같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왜 혼자 나오셨어요? 혼자 나와서 이제 편하게 얘기도 하고 싶고 네. 이제 제가 주양육자로 훈육을 하고 싶어서 이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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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해지세요. 어머님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 가만히 있는 어머님을 계속 그래. 얘는 얘는 아니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네. 훈육이 잘 통했을까? 훈육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됐을까? 아니까 네. 궁금한데요. 훈육 수업 후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훈육을 진짜 한 3시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네. 솔직히 좀 많이 지쳤었어요. 그때. 엄마도 지쳤을 것 같아요. 네. 애도 지치고. 아니, 훈육하고 나서 그 다음날 괜찮으셨어요? 컨디션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전 출근도 못하고 몸살이 나서. 출근 못하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아유. 지난번에 고생하셨어요. 고생 진짜. 네. 엄마도 고생하고 네. 아이도 고생하고 오바사님도 네. 고생하고 뭐, 네. 근데 네. 아이가 건강하게 네. 고르게 발달하면서 또 자기 앞길을 살아가는 데는 제가 못할 일이 없죠. 언제나 뒤에서 딱 버팁니다. 아, 네.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박사님이 직접 나섰는데 과연 그 뒤는 우리 금쪽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너무너무 네. 궁금합니다. 네. 자, 그 그래.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권유라 여기 가운데. 권유라 여기 앉아. 아, 알았어. 붙이니 굳이여도.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잘 하고 싶어. 아, 안 하고 싶어 갑자기? 왜? 핸드폰만 보고 싶어. 핸드폰만 지금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지, 나 게임할 수 있어. 게임할 수 있다고? 엄마는 사랑하는 건율이랑 아니요. 놀고 싶어. 건율이 엄마 사랑하잖아, 그치? 아니, 원래 노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야, 그때 엄마랑 그거. 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 아. 야, 아휴. 손 잡고 안 된다고 얘기해. 건율아, 때리는 건 안 돼.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빠 죽고 싶어. 그만. 어머머머머. 코를. 아이고. 아, 코 나가
반응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궁금해. 어머 어머 어머. 나도 이제 안 들고 싶어. 눈물 나왔다고. 그 치마를 바꿔줄 거야. 야, 이거 쉽게 안 끝나겠는데 이거. 어머. 오. 건유리가 그 치면 갖다 줄 거야. 오. 진짜 침이나 코를 뱉을 때 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약 잡아봐요. 어머. 딱 버티세요. 이거 잘 배워. 진짜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지. 딱 버티세요. 나도. 그만해. 그만해. 따라하지 마실까? 어머 어머. 그만해. 따라하지 마실까? 오. 똑바로 앉아. 앉으라고 하세요. 똑바로 앉아. 안녕 친구라고. 여전히 지시를 안 따르고 말을 안 듣죠. 훈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 훈육을 처음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훈육 그때 안 하셨잖아. 솔직히. 처음이니까 힘든 거야. 여기서 접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서로 앉아. 너 빼고 새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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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엄마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시겠죠? 엄마 미워. 아직 멀었어요. 빼주세요. 더. 손 무릎 하세요. 손 무립.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바로 앉아. 바로 앉아. 이렇게 앉고 싶어. 이렇게 앉고 싶어. 바닥에 앉으시겠어요, 어머니? 네. 차라리. 엄마 있어보자. 의자를 좀. 이거 좀 뺄까요? 야, 오 박사님들 지금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아니요. 왜냐면 네. 저때 그만두면 더 나빠지죠. 맞아, 맞아. 예. 어. 맞아, 맞아.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집에 가고 싶어. 조용히 하고 기다려.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어머. 바로 앉아. 어휴. 그렇지. 와, 한 시간. 한 시간. 조용히 기다리는 거야. 어우, 소름 끼친다. 조용히 기다리니까 한 손을 놔준다고 하세요. 조용히 기다리니까 엄마가 한 손은 놔줄게. 놔줄 거다. 놔줄 거다. 고마워. 어머머. 기다려. 고마워. 어머머머머. 손 무릎. 저기 안 좋은 거야. 손 무릎. 진짜 엄마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아, 그래, 약해지면 어, 약해질 안 돼. 것 같아, 저런 얘기 들으면. 조용히 기다리니까 마저 한 손 놔준다고 말하세요. 조용히 기다리니까 엄마가 한 손 이제 다 놔줄 거다. 그렇지, 딱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기다려, 손 무릎. 손 무릎하고 기다려. 아휴, 저럴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좀 뒤로 가서 앉으라고 하세요. 조금만 뒤로 가서 앉아.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아. 와. 엄마가 가르쳐 줄 거야. 사람은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절대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때릴 거라고. 어? 어허. 안 때릴 거야. 야, 또 뒤에 오 박사님이 계시다. 지금. 뭐 하면 안 된다고 물어보세요. 뭐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어떻게? 뭐 하면 안 된다고? 어, 애기죠, 얘. 뭐 하면 안 된다고? 자는 거 아니야? 어, 애기죠, 얘. 애기잖아. 아, 아직 애기. 아이고. 졸아요? 네. 자,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이도 어린데 졸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훈육이 네. 그런 대로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는요. 네. 마지막에 지시를 따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도 원래대로 해보려고 할 거예요. 잘 엄마가 겪으면서 버텨가셔야 합니다.
있어요. 아니야, 걸어갈 수 있어. 자, 차렷. 어허, 은유라. 또 엄마 할까? 다시 또 나오네, 그게. 소리 지르는 게. 어떡해. 앞에 보고 차렷. 그러면 다시 엄마 다시 하셔야 앉아. 되겠어요, 우리 늦어도. 네, 다시 앉으세요, 언니. 아니, 엄마 다니고, 엄마 다니고. 여기 앉으라고 하세요. 뒤에 가서.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또.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조용히 해. 엄마 말은 듣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몰라. 아, 기다리세요. 멀었어요. 엄마가 꼭 가르칠 거야 오늘. 몰라. 내가 하자. 야. 네, 당장 2시간째. 야. 버티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어머니도 체력이 있어야 돼. 바로 앉으라고 하세요. 똑바로 앉아. 내가 좀 말. 어머. 어허. 다시 시작이야 이거 이제. 말을 진짜 안 듣는구나 네가. 어머. 주소 오라고 하세요. 가서 주소 와. 엄마 같이 주소. 아니야, 건유리가 갔다 와. 엄마의 주소. 건유리가 던진 거야. 가서 주워와. 와, 이 팽팽한 긴장감. 혹시 왜 그래? 아, 뒤로 가라고 하세요, 어머니. 뒤로 가. 혹시 왜 그래, 따뜻해? 자, 어머니 뒤로 보내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뒤로 보내세요. 네. 기싸움이잖아, 또. 아휴, 다시 시작이야, 이거. 아이고. 손잡으세요 다시. 잡으세요. 때렸기 때문에 잡아야 해요. 버텨야 돼. 그래요. 한 번은 넘어야 돼. 이 산을. 엄마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엄마! 그래서 한숨 쉬니까 바로 반응이 심해지잖아. 딱 버티셔야 돼요. 너의 엄마로서 내가 오늘 이걸 꼭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숨도 쉬면 안 돼, 그지? 딱 버텨야 돼. 바위처럼. 이제 화가 좀 많이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마음 진정하셔야 돼요. 이건 집에 가고 싶어. 교육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 부모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 교육이에요. 화나면 안 돼요. 화나면 애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얼른 집에 가고 싶어. 그만해. 말하지 말고 기다려. 그게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훈육하는 사람이 다치기도 해요. 난리를 치니까. 다리 안에 쏙 넣으세요. 그렇지. 바로 앉아. 그렇지. 나도 빼주세요. 네가 운다고 빼주진 않을 거야. 엄마 말을 들어야 빼줄 거야. 네가 운다고 엄마가 손을 빼주지 않을 거야. 엄마 말을 들어야 손을 빼줄 거야. 이야. 야, 진짜 쉽지 않다, 금쪽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어디 봅시다. 진짜 세게 물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살점이 떨어져요. 여기가 지금 흉터가 완전히 졌어. 여긴 여린 살이잖아, 또 얼마나. 어디 봅시다. 엄마! 이렇게 하고. 엄마 잘못해. 엄마 잘못해. 엄마! 엄마, 이제 안 깨볼게. 엄마, 그렇게 해줘.
그만. 바로 앉아.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안아줘. 아, 진짜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 나 귀찮은 거야. 말하고. 조용히 해. 지말아워요. 싸도 돼. 치워줄 거야. 지말아워요. 싸도 돼. 치워줄 거야. 와, AI 기법. 싸도 돼. 치워줄 거야. 지말아워. 조용히 해. 야. 다 울었니? 오. 어디 보자. 다 울었나? 기다려. 기다려. 오. 눈빛이. 오. 눈빛 봐. 눈빛이 달라졌어. 소리 지르지 않고 기다리면 이 손 놓아줄 거야. 어머. 볼 거야. 잘하고 있는지. 조용히 기다려. 알았니? 네. 어머 어떡해. 세상에. 어머. 아, 아프겠어. 저런 모습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네. 알았니? 네. 네. 기다려. 선생님 봐. 조용히 있으니까 이 손도 놓아줄 거야. 기다려. 순한 양이 돼서 눈빛도. 선생님 봐. 아이고 세상에. 선생님이 다리 풀어줄 건데 여기 앉는 거야. 저 이제 경험인 거잖아. 이거 진짜 하나씩.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거 다 고스란히. 단호함 좀. 어머. 그렇지. 똑바로 앉아. 바로. 손무릎. 바로. 손무릎. 어머. 야. 오. 쫓아오는 거 봐요. 저 선생님 봐. 바로 사람 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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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말은 듣는 거야. 알아들었니? 그동안 이걸 해준 사람이 또 없으니까. 엄마 이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엄마 다시 한 번 얘기해. 엄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엄마 봐. 사람 때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어머 어떡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알았어? 네. 야. 자, 똑바로 서서. 자, 엄마 옆으로 가. 어머나 세상에. 자, 인사해 선생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야. 안녕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배워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집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네. 3시간. 야, 3시간. 오. 걸어가. 걸을 수 있어. 걸어가. 와. 와야 진짜 아이고, 와 대박이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너무 다행이고 한편으로 아,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네. 근데 또 처음에 이제 계속 저럴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좀 아파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 아파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훈육이 한 번도 제대로 맞아요. 된 적이 없어. 근데 그걸 딱 보셨잖아요. 라이브로 오 박사님의 훈육. 네. 저 진짜 존경스러워. 네. 아 진짜 이게 잡히는구나. 되는구나. 사실 제가 이날도 우리 금쪽이하고 뭐 굳이 훈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엄마랑 금쪽이랑 저랑 재밌게 얘기 좀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엄마를 때렸기 때문에 훈육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훈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지시를 안 들어요. 어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얘는 경험을 안 해봤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잠시도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네.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이 상황에 내가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 닦아주세요 해서 닦아주면 어허 결국 내 말을 듣네 엄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훈육은 말로도 가르치지만 몸으로도 좀 배우게 해야 돼요. 손을 잡는 게 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손을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어떤 조절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 안에 딱 집어넣는 자세가요. 매우 안전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허벅지 안쪽으로 아이 옆구리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몸을 뒤로 확 젖히는 거 그래서 다치는 거를 혼자만 예방해줘요. 자,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훈육이 잘 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시를 들어요. 그 다 듣네. 네. 알았니? 네. 네. 가서 앉아. 그 첫 경험이 아 지시를 잘 따랐더니 훨씬 편안해지네. 근데 지시를 따라도 자존심은 안 상하네. 이 한 번의 경험을 딱 하면 아이들이 어른의 지도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게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딱 숙여줘요. 네. 이렇게. 그래서 훈육이 한번 시작이 되면 제대로 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이게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거나 흐지부지 해버리면 아이는 뭘 배우냐면 결국 내가 또 이겼네. 이기고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이기고 지는 거로 배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훈육을 했던 겁니다.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금쪽이 집에 가서 어떤 일상을 보낼지 진짜 궁금하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니라 이리 와봐. 이미 엄마 텐션이 봐봐. 높아. 엄마가 이거 벨이랑 이거 여기다 눌러 놓을 거야. 엄마가 보고 싶거나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으면 다시 이거 눌러. 엄마 나왔다. 이거 여기 뭐 해줄까? 이거. 뽀뽀. 엄마도 적극적으로 변하셨네. 뭐 해줄까? 안아줘. 이리 와. 아이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 많이 달라지셔서 웃음이 좀. 거야? 기분이 어때? 좋아.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는 고마울 일이 아닌데. 야, 1일차 좋다. 솔루션 1일차. 또 이거 하고 싶어. 어? 어, 그래? 어머니 약간 지친 빛색이 또 보여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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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척해요. 아 고생하셨네. 진짜 힘들고 피곤하긴 해서. 왜요? 네. 아이고. 뭐 해줄까요?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어? 저게 놀이다 놀이야. 어머 어머. 아 돌아간다 이제. 왜요, 건유라? 네. 이걸 다 해주래요. 다 해달래. 다 뽀뽀. 해줘요. 최고. 그동안 못했던 건 다 네. 하는 거지 뭐. 맞아요. 애가 막 다 해줘 막 이러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표현을 하고 사랑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 다른 것보다 많이 안아달라는 거를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아달라고. 그래. 네. 이게 제가 뜨겁게 안아줘요. 네, 진짜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우리 금쪽이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아이거든요. 맞아. 네. 근데 엄마가 좀 주기 시작해. 그러니까 막 웬일이야. 와 더더더 해줘. 더더더더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채우잖아요. 채우면 충분히 채우면 그 다음에 과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당분간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잘해. 오늘이 떠요. 괜찮아 떠.
아직, 아니 엄마 아직도 아파. 아프잖아. 하지 마. 엄마. 왜? 여기 들어가야지. 야 어떻게 어떻게. 여기다. 권유라 세상 천지에 네 같은 애 처음 본다 엄마는. 사랑 달라는 얘기죠. 네. 어머. 아이고. 엄마 화가 날 것 같아 그만. 아 어머 아이고. 어머. 너 이리 와. 엄마 봐. 똑바로 앉아. 엄마 배를 왜 때렸어? 대답해. 그러니까 화날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네. 손이 나가요. 네, 이거는 훈육하는 거 맞습니다. 네. 왜냐면 때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때리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엄마 웃으면서 장난하는 거 아니야. 꼴이야. 발 가만히. 발 너 안 되겠구나. 아니야. 엄마 다릴 거야. 울음 그치면 엄마가 건율이 들어줄 거야. 건율이가 원하는 거 들어줄 거야. 아니 버텨주라. 아빠도. 어머님이 아주 단호해 주셨어요. 단단히 마음 먹었네. 경험이 또 있어야. 이제 시간은 점점 짧아지죠. 네. 기다려. 맞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네. 네. 무릎에 손, 엄마 무릎에 손 해. 야. 엄마 봐. 2시간 50분. 사람은 절대 때리는 거 아니야. 네. 네. 이제 권율이 그러지 말자. 네. 알았어. 잘했어. 와. 도움 되겠다. 애들은 변한다니까. 처음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진짜 어렵지. 와. 그리고 이러고 나면 애가 진짜 편안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애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또. 권율아. 이거 컵쌓기 놀이 하는 거는 권율이가 각성 상태라고 항상 권율이가 흥분되어 있어서 엄마가 이제 그거를 집중력을 좀 높여주려고 하는 놀이거든? 그러니까 엄마랑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컵 다 쌓고 우리. 아니야 컵 다 쌓고 이리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권율아 너 이리 와. 엄마 다 될 거야. 엄마 다 될 거야. 뭐 잘 이게 훈육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팔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머니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걸로 좀 지도력을 한번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자꾸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똑바로 서. 일어나. 울지 마. 울면 엄마가 안 할 거야. 어머. 그러니까 건율아 엄마가 안 되는 건 하지 마. 네. 오! 어머. 아, 세상에. 하지 마. 네. 자, 이렇게 한번 쌓아보자. 고마워. 응. 어머나, 우리 금쪽이가 저렇게 잘 쌓고 있어요. 그러게. 이게 너무 흥분돼 있으면 잘 쌓을 수가 없어요. 맞아. 집중력이 있어야 돼, 저거. 맞아. 그리고 또 재밌어, 저거. 재밌어. 오. 저걸 쌓아서. 어? 자. 왔다. 재밌지? 훅 잡아 당겨봐. 저 X를 보고 쏘는 거야, 권유라. 하나, 네. 둘, 셋! 권유라, 우와! 오! 와, 잘했다. 저 리액션 특징이야. 하나, 둘, 셋! 권유라, 우와! 오, 너무 좋아! 예, 권유라가 이겼다. 너무 재밌어? 하나, 둘, 셋! 너무 이쁘다, 엄마도 순이. 그리고 이 솔루션 아니면 솔직히 방에 또 누워 계실 수도 네. 있잖아요. 지난 얘기를 왜 자꾸 끄집어내냐. 우리가 자꾸 자극을 줘야지. 엄마도 변하고 네. 있잖아요. 엄마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네. 수 있잖아.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돼요. 네. 네. 아니, 근데 금쪽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네요. 네. 네. 평소에도 블럭 쌓기를 원래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쌓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던졌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네. 근데 지금은 끝까지 다 썼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훈육을 좀 배웠더니 시도 때도 없이 훈육을 좀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가? 아까 약간 헷갈려. 이거 죽을 거야. 아니야. 너 이리 와. 엄마 다들 거야. 엄마 다들 거야. 네. 요거는 훈육을 꼭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네. 봐요. 그냥 아이가 나 활 들고 있을래 그러면 들고 있게 하든가 아니면 좀 할 때 들으라든가 이렇게 잘 지도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훈육은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라는 걸 딱 집어넣으면 쉽게 이해돼요. 인간의 도리상 다른 사람을 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도리상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내 양치를 좀 안 하겠다고 징징대요. 그러면 인간의 도리상 양치를 해야 되고 이게 조금 안 맞는 그렇지, 것 같아. 그럴 그렇지. 때는 이제 생활지도. 근데 이제 알겠어요. 어떨 때 뭐 훈련을 하는지. 근데 네. 이제 그 방법이 좀 다른지 훈육이랑 생활지도 뭐 어떤 방법들이 좀 다른지. 네. 이제 훈육은 짧고 간결하게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활 지도는 그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아이 의견도 들어보셔도 되고 친절하게 말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 번 만 번을 가르쳐도 네, 과하지 않다. 자 그런데 훈육은 제대로 하면요. 천 번 만 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 정말 부모의 지도력을 딱 경험한 순간 그리고 부모의 지도 하에 자기 조절을 경험한 순간 확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아, 검진이 있으신가 보다. 네. 아, 산부인과?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안녕하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약은 이제 다 먹어가지고 근데도 모유가 나오고 모유가 어떻게 나? 어떻게 나와? 아하. 저희가 저번에 이제 7월 달에 검사했던 결과를 가지고 보면 보통 이제 유주분비 호르몬의 정상 수치는 이제 5에서 26까지 네. 이렇게 정상으로 보는데 이제 지금 저희는 67 정도로 이제 지금 저희는 67 정도로 거의 정상 수치 3배?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아, 힘들겠다. 제가 모유를 너무 오래 안 먹여서 이렇게 가슴에 집착을 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아기가 가슴 만지는 횟수는 어떻게 돼요? 만진다고 모유가 나오나? 그냥 쑥 지나갈 때 한 번씩 만지고 빈번하게 좀 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만질 거야. 어머, 때리면 안 되지. 하지 마. 진짜 가슴을 좀 집착을 하나? 이게 자꾸 자극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수유할 때 우리가 젖둔다고 표현하듯이 가슴이 통증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슴 통증 온다는 것 자체가 유주분비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생기 안 하실 그렇죠.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멈춰봅시다. 근데 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 그냥 엄마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엄마 가슴에 집착을 할까요? 뭔가 애정이 고파서 이렇게 만지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유주비 분비되면서 약간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 엄마 냄새 닿네 이런 것 때문에도 약간 좀 이렇게 만지고 싶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끌림? 저는 애기들 보면 애착 인형처럼 우리 음쪽에서 보면 막 가슴 만지고 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막 엄마 가슴을 만지고 자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원래 건유리가 작년까지 손가락을 항상 빨면서 그 애착 인형을 안고 잤는데 애착 인형을 그렇게 엉덩이 쪽에 털을 다 뽑아가지고 온 집안에 털이 다 날려서 저희가 애착 인형을 좀 바꿔줬어요. 그리고 손 빠는 거는 이제 눈 깜짝할 새 인덕션에 살짝 손을 대가지고 이게 다 불어가지고 그때 이제 손 빠는 걸 고쳤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가슴을 만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금쪽이는 각성이 높잖아요. 근데 각성이
높을 때는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잠이 잘 안 오면 얘도 괴로워요. 그럼 이제 금 쪽이 나름대로 각성을 좀 낮추고 진정하는 방법이 감각 시킹을 한 것 같아요. 감각 추구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빨기는 구강 감각과 촉각을 같이 이용해서 조금 진정하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고친 게 아니라 다른 걸 옮겨간 거죠. 촉각 감각의 가장 부드러운 촉각이 가슴. 네, 가슴이기도 하고 엄마 겨드랑이, 귓불 이런 것들이거든요. 배꼽 뭐 이런 거, 엄마의 배, 살 이런 거를 이제 시킹하는 거죠. 이거를 만지는 걸 통해 높은 각성, 막 흥분돼 있는 거를 좀 낮추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착 인형은 애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그 인형이 그냥 인형 이상인 거예요. 거기에 상호작용에서 얻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억지로 뺏거나 버리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금쪽이는 다 놓친 거예요. 애착 인형은 새 걸로 바뀌어졌어. 얘는 낯설어. 손가락을 그나마 빨았었는데 또 데어가지고 빠니까 아파. 그래서 이제 엄마 가슴을 더 만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 올라갔어? 만지지 마! 근데 엄마가 구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하네? 아, 언니는 까스른지 진짜 안 닦는다. 머리가 이렇게 하네? 아, 엄마가 까스른지 저려놓으면 진짜 저들에서 봤는데. 사실 아이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게 진짜. 어머, 어머! 왜? 엄마, 봐봐. 저 빼면 이렇게. 야. 어머, 어머! 왜? 아. 왜 때려? 어머! 아니 어머님도 훈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요새 일할 기분이 나겠어, 그지? 왜? 엄마가 요새 일할 기분이 아니야. 쟤들 때문에. 엄마가 태웠어요. 지금 그림이 되게 너무 재밌다. 이거. 양쪽 그림이다. 엄마. 나 약간 멀리 좀 보고 올게.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가시려나 봐. 은율이 엄마 갔다 올게. 나도 같이. 안 돼. 나도. 엄마 잡아라. 엄마 볼래? 어머. 안 해. 이게 솔루션 진행한 지 좀 며칠 지났을 땐가 봐요. 네, 조금 며칠 지났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이 빠지셨어요. 어떡해, 어떡해. 안 하나 주고 가시지. 거기는 건율이가 가는 자리가 아니야. 아이고. 엄마 뽀뽀 안 했어. 내려 갔잖아. 엄마. 이리 와. 할머니 전화해볼게. 할머니 전화해볼게. 오! 아이고. 아이고. 나 엄마 뽀뽀 안 했대. 할머니 전화해볼게. 뽀뽀 안 했다. 그거 좀 해주고 가지 좀. 그래. 아유. 이거 봐. 엄마 마음이 급했어. 또 배우는 거지. 많이 지쳤어요. 지금. 안 하던 거 하시다가 힘드셨어. 아이고. 아유. 어디야? 엄마 뽀뽀 안 했다. 야, 뽀뽀해 주고 가라. 시끄러워 죽겠다. 이 뽀뽀해 주고. 뽀뽀 안 했다. 집에 와서 많이 해준대. 아니야, 집에. 집에 와서 많이 해준대.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유, 할머니가 아이고.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뒷감당은 하시니까. 아, 뽀뽀 안 됐다. 이거 눌려주세요, 할머니가. 아니야! 이거 눌려주세요, 할머니가. 아니야! 네. 할머니가, 할머니 누를게. 뭐 해드릴까요? 할머니가 해봐.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래. 아유, 다행이다. 그 사실 애기 볼 때 집안일도 진짜 정말 그러니까. 너무 많아. 빨래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아유. 한번 아기 먹을. 이따가 엄마 오면 밥 먹고. 알았지? 아기. 안 듣네 할머니 말을. 아이스크림 없어. 없다니까. 엄마. 엄마. 할머니도 지치셨나 봐 요즘에 좀.
일로 왔다. 어머. 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 먹을 수 있지. 아이스크림. 아, 그냥. 또 괜히 이제 할머니 미안한 거야, 또. 너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를 들어주지 말아야 할 요건데 이걸 휴대폰을 계속 보여주고 하면 어떡해, 엄마. 제가 꺼내가지고. 그랬지만 엄마가 안 된다고 해야 돼.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는 요구야. 이거를 또 들어줘야 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한다니까. 저희 오은영 박사님이신데요. 들어주는 안 되는 요구야. 어머니도 그러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지금 할머니 텔레비전 보신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예. 엄마는 이제 엄마 스트레스 좀 덜 받기 위해서 이제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잖아. 솔직히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래 얘기하면은 엄마 이기주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솔직하게 엄마만 생각하고 싶어. 그거를 얘기 들었을 때. 할머니도 스트레스가 있으시지. 왜 이거를 내 혼자 해야 되는지. 그거를 네가 그렇게 엄마한테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것도 엄마가 스트레스야. 아이고. 집안일 계속 하셔서. 이게 진짜 같이 사니까 힘들다. 그러네요. 맞춰가기가. 근데 저는 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외할머니가 주된 양육자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이제까지는. 그러나 할머니는 사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 거지 할머니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어요. 네. 이 장면에서는 여전히 금쪽이 엄마가 여전히 아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양육의 가장 중심에 서야 되고 양육의 주체가 돼서 정말 이제는 엄마가 우리 금쪽이를 키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 네. 양념갈비랑 목살. 그래요? 저희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진짜. 저희 처럼이랑 키스도 하나 주세요. 애주가 또 이제 또 술 한잔 하셔야지. 지아 그럼 하나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눈 맛있다. 고기다. 그렇지. 발청래. 그러면 얘가 또 혼란이 오니까. 떡떡떡. 엄마. 말해 뭐해. 잘 조심해서 먹어. 어머니 쭉 터시네. 말았어 보니까 말았어. 아유. 어머나. 어서. 어머나. 갑자기 나 아니고. 어머. 금쪽에 있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될 텐데. 건유라 그러지 마. 좀. 밥 먹을 거야? 먹지 마. 그럼 그게 집에 가 안 나? 너 진짜 얄밉다 내 새끼지 마. 건유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누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모가 다 속상했어 방금. 그래. 한마디 했는데 지금 폭풍 잡아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또 다들. 엄청 즐기시네 우리 엄마 오랜만에. 그런데 사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할 때도 먹지도 말고 애만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이한테 반응을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뭐 잘 먹고 있니? 뭐 즐기지 않아? 잘 먹네? 뭐 다른 거 좀 시켜줄까? 기본적으로 사랑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부모 자녀 관계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아 다시 또. 2차. 금쪽이는 어디 갔어? 자나? 엄마랑 할머니가 술 먹고 있는데 뭘 해. 아, 딱히 대화도 안 하시고. 왜? 뭐야, 뭐. 하지 마, 건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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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할까? 아니, 그러면 안 돼. 어떡해. 약간 남발하시는 것 같아. 네. 훈육할까? 아니. 엄마 말 따라하지 마. 네. 네. 이리 와서 앉아. 이리 와서 앉아.
술 기운에 얘 더 또 감정이 격해지거든.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똑바로 앉아. 엄마 봐. 그렇죠. 자. 엄마 말 따라하면 돼, 안 돼? 근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 봐. 엄마 말이 먼저야. 어머. 화나셨어요, 지금. 엄마 말 따라하지 마, 알았어? 네. 엄마 봐. 엄마 봐. 그만해. 네. 왜? 아유. 아, 그 저건 좀 훈육을 빙자한 화풀이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 자신이 좀 골때리. 아니 진짜 처음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고 잘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조금 잘 못하셨어요. 네. 그 원인을 좀 알려주시면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내 일상에서 조금 되돌아가려는 면들이 조금 보였어요. 근데 뭐 이거는 꼭 금쪽이 어머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런데 취중 훈육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훈육은 철저하게 조절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조절이 안 된 상태. 너무 화가 나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그럴 땐 절대 훈육하시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제대로 훈육할 때는 잘 따르는데 요럴 때는 메롱메롱 되잖아요.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메롱메롱 되잖아요. 그거는 교육이라고 아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그냥 애가 왜? 뭘 해달라고 나왔는데 조금 엄마를 성가시게 군 거거든요. 하지마 건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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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할까? 아니. 근데 또 사실 그거 훈육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전혀 훈육할 필요 없는 상황인데 훈육할까? 계속 뭘로 네. 또 훈육이 필요 없을 때 훈육을 막 남발을 하니까 네. 결국 또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분명한 주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나 좀 기분 나빴어. 그리고 얘가 그냥 네 안 하는 것 같아. 이럴 때 훈육을 남발하면 이거 훈육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될 때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되는 건데 무조건 야, 너 내려가 안 해? 꿇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네. 네. 우리 밀가루 하러 갈까 이제? 응. 밖에서 엄마 보고 있을게. 할로윈. 여기서는 못 봐. 여기는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 어머, 밀가루 카페도 있어? 근데 보고 있다. 밖에서 건유리 보고 있을게. 야, 얘들 좋아하겠다. 갈 때 많다. 촉감놀이. 엄마 이거 봐. 계속 엄마 보여주고 그죠? 엄마 눈앞에서. 어머니. 왜? 왜? 아, 혼자만 노는구나. 자꾸 엄마한테 먹으니까. 낯가리나 보네. 낯가리진 않는. 그냥 계속 엄마한테만 오는군요. 못 어울리더라고요. 저기 형 누나들이랑 놀아,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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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잘 인사하네, 또. 아이고. 그런 게 제일 걱정이야.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으면 하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네. 또 이제 자기 탓 같잖아 또. 아유, 내 탓인가 싶어서 또. 엄마! 엄마! 뭐 눈물이 나? 이게 눈물이 나?
아, 우는 엄마 또 봤어. 아유, 엄마. 이거 눈물이나? 이게 눈물이나? 눈물이나? 오. 저녁에 나올게. 지금 나올까? 어머. 되게 스윗한 아이야. 다 놀고 싶어요. 뭐라고요? 다 놀고 해요. 어머, 엄마 걱정해서 나가려는 거야? 엄마가 우니까 어머. 자기 나가서 나는 엄마 엄마 달래주려고. 네. 나 안 놀고 싶어요. 라고. 나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어? 네. 엄마 걱정할까 봐 그렇게 얘기해줬나 봐. 재밌게 놀았어. 왜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못 놀아? 아하. 아이고. 왜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못 놀아? 응?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응? 왜 이거? 다음에도 같이 놀게. 다음에는 같이 놀 거야? 그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이거만 또! 이거만 또! 이젠 애가 엄마를 달래네. 어머 세상에. 눈물 닦아주는 거 봐. 아. 아, 세상에. 위로받는다. 우리가 위로받아. 어, 너무 예쁘다. 이뻐라. 고마워. 차 타고 갔지. 다음에는 같이 어울려서 놀아줘. 어머. 아, 참. 이거 먹어도 안 돼요? 고마워.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사실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주는 사랑보다 아이들한테 받는 사랑이 훨씬 더 클 때가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한편의 성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도 혹시 처음 보신 거예요? 친구들이? 네, 처음 봤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뭐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어린이집에서 제가 물어보면 또 잘 논다 하고 또 친한 아이들끼리 가면 또 잘 노는데 제가 이날 못 어울리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예. 맞아. 내 탓 같고. 네. 계속. 맞아. 근데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밀가루 키즈카페에 갔을 때 금쪽이한테 있어서는 누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얘는 누구한테 관심이 제일 많았을까요? 엄마. 그렇죠. 그렇죠. 아, 마음이 거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애도 아니에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는 이만큼의 여유만 있어도 그 마음의 여유를 다 누구한테 쏟는 거죠? 엄마. 엄마한테 쏟는 거예요. 네. 엄마 이거 봐. 그리고 얘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도 싶어요. 엄마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 시간. 근데 요즘 조금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채우려들어요. 그러면 이게 편안해야 여기서 안정감을 가지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의 에너지를 쏟게 돼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 모든 사회성 발달의 제일 첫발은 부모와의 관계. 네. 이걸 단단하게 해주면 이걸 딛고 좀 편안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는 참 중요한 대상이에요. 아우, 어머니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솔직히 이거를 하고 나서 아이한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애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어머니 진짜 더 많이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 근육 처방 주셨지만 이번 주에 또 보충해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댁은 아직
더더 사랑을 많이 주셔야 맞아.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금쪽 처방은요. 사랑은 끝도 없이 듬뿍. 그러나 훈육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언제나 고려하고 계셔야 됩니다. 훈육은 무섭게 해서 아이가 꼼짝 못하게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옳고 그름과 인간의 도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가르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맞아, 맞아. 이 두 가지의 기둥, 대들보를 꼭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훈육하지 마. 놀 거야. 훈육하지 마. 훈육하지 마. 건유를 안 할 거야, 훈육. 와, 그걸로 좋게도 했는데. 맞지, 했지. 응. 엄마, 봐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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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아유, 인사도 잘하고. 올라가세요. 아유, 인사도 잘하고. 우와, 악수! 반가워요. 잘 지냈어? 아유, 이뻐라. 우리 건율이. 일단, 어머니. 네. 얘 각성이 높아서 잠재울 때 되게 힘드시죠? 네. 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유아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따뜻한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유니트예요. 로션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질러 주시는데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쫙쫙. 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떼지 않아요. 또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쭉쭉. 그 다음에 이 손목 관절을 살짝 늘렸다 제자리. 그렇지. 쭉쭉쭉쭉쭉쭉. 이게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면역체계가 더 강화됩니다. 야, 우리 화이팅만 해야지. 양쪽 손. 어허, 화이팅! 최고! 사랑해요. 사랑해. 네, 잘 지내. 자, 우리가 이제 조용히 얘기할 거야. 55가 넘어가면 안 돼. 55. 55. 좀 더 작게 얘기해야 돼. 맞다. 작게 얘기해야 돼. 그럼 건율이랑 언니가 잠잘 때까지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건율아 똑바로 누워 이제 자게. 자, 된다. 누워라 자게. 약속. 엄마 나한테 뽀뽀하더니 엄마 잘자 이러고 자더라니까. 유라 할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해. 자 이거 물이랑 돼지다. 그치? 저울이야 저울. 이제 건유리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수평을 맞출 거거든. 집중력 높이는 거야 건유라. 내려갔다. 자 건유리도 얼만큼 따라야 이게 또 맞춰지는지 한번 여기 따라보자. 건유리는 여기. 안 됐네. 봐봐. 됐지? 이렇게 맞추는 거야. 건율이도 엄마처럼 한번 맞춰봐봐. 너무 맞는데? 조금씩 따라봐. 됐다. 아, 이게 좀 더 많았다. 그치? 됐다. 맞췄다. 우와! 우와! 맞췄어. 응. 맞췄어요. 우와! 어때? 최고야. 옳지. 와, 대단해, 대단해. 최고야, 최고. 마음이 조금 이게 맞춰지니까 편해져? 네. 네,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만 3세고 내년에 5살 되는데 저는 유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한글하고 영어가 있어요, 언니. 네. 가격은 저희가 4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4만 7천 원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유아 과목은 다 이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가 오는 거죠? 우리 미술학원 가보죠. 미술학원? 응. 저희 이제 책 읽고 하는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혹시 원비는 혹시 어떻게 되나? 저희가 주 2회 12만 원, 주 3회 14만 원, 주 5회 18만 원 이렇게 돼요. 권유리가 되게 에너지가 엄청 운동 욕구가 높은 거예요. 운동 욕구 강한 거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땀을 이렇게 쭉 빼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니 주 3회 이상 할 경우에가 요금액이에요. 아, 네네. 권유라 우리 식물 체험하러 왔어. 식물 체험. 엄마랑 이제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우리 체험 많이 하자. 네. 우와. 괜찮아? 응. 건유라 이거 귤나무야. 귤나무. 귤나무인데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아니 이거 가. 다 땄어? 엄마가 잘라줄게. 건유리한테 맛있는 거 줘서 고마워. 맛있는 거 줘서 고마워. 건유라, 우와, 건유리 좋아하는 토끼다. 굴토끼를 가축화해서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토끼래. 집토끼야, 알았지? 엄마 싸워요, 얘네가. 건유라 여기도 있다 옆에. 건유리 이게 그 우유 생산하는 양이 사냥이래. 오, 대단하다. 맛있지? 얘도 왜 크지? 이것도 있고. 응, 바람개비야. 갑대게? 응. 크게 낚였대. 거기 갑판도 뭐하지? 건유라, 우리 이걸로 찰흙놀이 하면서 우리 사람 만들어 보자. 건유리가 맨날 엄마 어디 만지지? 여기 쭈쭈랑 건유리 여기 밑에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소중한 곳이야. 건유리가 소중하고 이쁘게 다뤄줘야 돼, 알았지? 네. 약속? 건유리가 빨간 반바지를 입겠다고 떼를 쓴대. 근데 지금 바깥에 눈이 펑펑 내린대. 이제 더 이상 떼쓰지 않고 말을 잘 듣겠대. 봐봐. 뽀뽀를. 시원해? 어. 하나, 둘, 셋. 일어나.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까? 어. 다리 뒤로 쭉 뻗어. 어이구 잘해. 하나, 둘, 셋. 너무 잘했다. 엄마 잘 뛰어 그래. 파이팅. 고마워. 한 번 더 할 수 있어? 못해? 아휴.
고생한다. 나 10kg는 못해 엄마. 어? 10kg는 못해. 나 여기 뼈 튀어나온 것 때문에 아파서 그냥 엄마가 투입할게. 엄마가 투입할게. 어? 엄마가 투입할게. 아 그냥 끝내면 안 되냐고. 아. 갔다 갔다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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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6시간 걷든 난 안 뛴다. 엄마도 알아. 힘들지. 아니 나는. 몸이 아픈데 계속 뛰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 걸어가면서 뛰고 걸어가면서 뛰고 해봐. 했잖아 5km를. 그러면 가 그만 모든 걸 다 접고 하지 마 그러면은. 더 이상 하지 마. 엄마 갈게. 어떡해. 아빠 여기 왜 왔어? 야 같이 걸으라고 같이 힘내. 아빠 하지 마라. 골프기 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감만 있으면 돼. 자신감. 앞으로 권율이 잘 케어하고, 응? 또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올라간다 또. 또 올라간다. 응,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저 병 풍선을 안 갖고 그렇게 피고 있네. 풍선이 살짝 풀어들었다가.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 주자니까 너무 고맙다 야. 자 힘내자. 조금만 힘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엄마 온다. 건유라. 야 대단해.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대단해. 엄마! 엄마! 자, 올라가자. 아빠 뛰었다. 파이팅!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우리 딸. 아, 아니야. 아, 대단해. 만 그리고 어? 아빠 제일 마지막 주자입니다. 고생했다. 하지. 엄마 뛰고 왔다. 응, 엄마 잘했어. 응. 엄마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뭐 걸었어. 걷고 뛰면서 그냥 내 자신이 너무 게을렀고 너무 나태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고 생활할게. 그리고 그래. 건율이도 잘 키울게. 그래. 뽀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쭉 해. 뽀뽀 친하게. 잘 먹을게. 많이 먹어, 엄마. 이야, 진짜 잘 먹는다, 우리 건율이. 맛있나? 내가 많이 신경 써줄게.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너무너무 고마워. 최고야. 멋진 아들.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뭐야? 이게 집이에요? 맨날 자리가 이렇게 박혀있으니까 와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시경까지 됐는데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랑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 정신이 나가네. 아니 애들 다 듣는 데서
얘기하지 마. 아이가 바로 영향을 받죠 지금? 책상! 이 집 부셔버렸다! 부셔버렸어! 야, 내가 해주시겠어? 이거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지금 애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 채널 A